경기도의 호황을 위해 오늘도 달립니다. 경기호황 쇼! 안녕하십니까. 박지훈입니다. 정군 출정하라. 안녕하십니까. MC 장원입니다. 자, 전생에 전군 출정하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 뒤로 뛰었을 것 같은 남자 썬팀님도 함께 하십니다. 다시는 남아요. 기자군 야수하러 이순신 이순신 안녕하십니까. 이순신 장군의 부활 광화문에 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역사 얘기를 좀 하는데 오늘 주인공을 한번 모셔봐야 되는데 중요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지금 그 최태성 선생님이라고 큰별 선생님이라고 네. 계시거든요. 그 최태성 선생님을 키우신 분이에요. 아 그러면 더 큰별 선생님이신 거예요? 더 큰 비거스타. 비거스타. 네, 자 오늘의 주인공 모셔봐야죠. 녹화 시점이 지금 8월인데 8월 하면 여러 가지가 생각났지만 가장 중요한 날 바로 광복절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분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제가 지금 매주 같이 역사 코너 방송을 같이 하고 있고 역사 여행은 이분으로 시작해서 이분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저도 농담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역사 여행 기획 지금 전문 기획사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앉아서 역사를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네. 현장에 가서 역사적 현장에 가서 직접 마이크를 들고 역사의 살아있는 스토리를 말씀해 주시는 분 전국 팔도 역사 현장을 안 가본 곳이 없으신 분 박광일 역사 작가님을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자, 오늘 두 분이 이렇게 앉을 거는 좀 네.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두 분 친하시긴 하지만 여기는 한국사 여기는 세계사. 감사합니다. 네. 박광일 작가님은 다른 건 정말 다도 좋지만 역사 현장에 가서 네. 특히 능투어 네. 이것은 누구의 능이고 어떤 스토리가 있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조금 생각해보면 뒷조사예요. 태종 뒷조사하고 원경왕후 뒷조사하고 숙종 뒷조사하고 인현왕후 뒷조사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헌능이 되고 명능이 되고 이런 식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그 독립 관련된 영화라든지 드라마가는 고증이 상당히 잘된 편인가요? 왜냐하면 그거 보고 우리가 굉장히 감동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자료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진왜란의 명량이나 한산에 대해서 잘 알게 된 배경은 조선왕조실록도 있지만 난중일기 일기를 쓰신 덕분에 난중일기 그렇게 네. 굉장히 이게 중요한 역할을 난중일기 그렇게 욕이 많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솔직하게 계속 원균욕했다고 그러시던데 아니 비판을 했지만 아니 욕이지. 이 임시정부 루트 여러 가지 도시가 있는데 만약에 딱 한 군데만 그래요. 가봐라 어느 도시 추천하세요? 상해하고 이제 충칭이 워낙 이제 대표적인 그렇죠, 한 네. 부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제 생각 같아서는 아마 이제 그 항주, 네. 항저우. 네, 그래서 이제 그 항저우가 이제 절강성의 이제 성도이기도 하고 거기가 이제 또 서호라는 네. 곳이 있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거기가 굉장히 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청사 중에서는 충칭하고 더불어서 가장 잘 남아 있는 게 항저우 청사고 무엇보다도 항저우 청사는 중국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광주도 놓칠 수 없는 게 이 광주가 중국의 혁명의 도시거든요. 광주. 예, 그래서 그 혁명의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임시정부에 영향을 끼쳤고 사실은 중국 국민당 정부나 그다음에 어떤 중국 공산당의 주요 인물들하고 만나는 장소들이 바로 또 이 광주입니다. 이런 내력들을 같이 살펴보게 되면은 아, 우리 독립운동이 그래도 또 어떨 때는 외롭지 않았구나.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광복절 경기도에서도 이 경기도 네. 문화재단 또 경기도 박물관에서 특별 지금 전시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9월 7일까지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 청년길 갤러리에서 걷다 만나다 경기도의 독립운동 유적과 인물 전시회 개최 중인데 이 작가님 이 전시회 혹시 어떤 게 또 전시가 되는지 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시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 관련된 것들과 있는데 특히 이제 결혼 증서 하나가 네. 네. 이 전시회 네. 신랑 신부 줄에는 김구 선생님이네요. 조수환 선생도 있어요. 증혼 네. 그 증인이라는 거지 네. 혼인 증인. 네. 누구 결혼이에요 저건요?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에요. 아, 진짜? 박영준 신승호 예, 일단 네. 박영준 선생의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박찬익 선생입니다. 근데 박영준 신승호 선생이 두 분 다 광복군에서 네. 일을 하셨어요. 사무실은 좀 달랐지만 그러니까 이 결혼 증서 한 장만 봐도 역사가 담겨있잖아요. 그러니까. 놀랄 진짜.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그 저 결혼 증서의 맨 끝에 있는 연호입니다. 네. 대한민국 25년 12월 10일 그럼 대한민국 25년
1921이니까 40몇 년인가요? 43년. 43년에. 그래서 실제로 제헌헌법에 보면은 대한민국을 복국하고 다시 세운다라고 나오고 실제로 그때 임시정부 요인이든 아니든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이 경기도의 독립운동 유적과 인물 전시회 가시면 1부는 죽음으로 싸운 순국 열사, 네. 2부는 3.1 만세운동과 제암리 학살. 수원이죠, 이거. 볼만하죠. 3부는 경기도의 독립운동가를 기리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됐다고 하니까. 자, 이번 전시회 9월 4일 휴관일 빼고 다 모든 요일에 열리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가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경기문화재나 홈페이지 또 경기도 박물관 홈페이지를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좀 전에 우리 한상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작가 입장에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어때요? 일단 비슷합니까? 일단 배 속도가 빠르다는 것. 너무 빠른 거 아니죠? 근데 이제 긴박감을 연출하려면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속도감이 사실은 영화를 만들어내는 분위기 굉장히 크잖아요. 아니 조선 평저 판옥선은 빠르면 안 되잖아요. 빠를 수도 일본 아타케분에도 그렇게 안 빨라요. 아 그런 거 말. 바닥이 평평하니까. 사람이 졌는데 어떻게 빠를 수가 있겠어요? 배가 너무 빨랐다는 게 고증 실패 또 두 번째는. 그 외에는 뭐 맞아요. 그 외에는 뭐 다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인물 차이가 똑같은 감독이잖아요. 이순신이 너무 나이가 차이가 난다. 그게 백의종군 영화적 허용으로 봐줘야죠. 아니 백의종군 겪으면서 고생을 좀 하셨어. 나는 그래서 최민식 씨가 신기한 게 나는 최민식 볼 때도 최민식 이순신 같았고요. 이번에 박해일 씨를 보면서 너무 이순신 같아서 아니 100원짜리 박해일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내가 그 빠졌는지 몰라도 와 캐스팅 잘했다고 생각했었는데 나만 그런가? 그건 한번 짚어주시죠. 이 한산 대첩을 통해서 임진왜란의 어떤 국면이 전환이 됐다. 그렇죠. 이렇게 평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그 뭐라 그럴까 군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수륙병진 정책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아예 그 생각을 안 했어요. 한국과 그러니까 조선과 일본이 모두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냐면 일본은 우리가 수군이 강하다. 조선은 우리가 수군이 약하다. 아하. 서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산에서 이 와키자카가 무너지고 나니까 아 우리가 지금 수륙 병진 정책을 쓰고 있었구나를 일본이 처음 깨닫게 되고요. 근데 이게 무너졌다. 그러니까 맞고 나서 내 정체를 알았던 거죠. 아 너무 재밌는데. 어쨌든 뭐 재밌습니다. 임진왜란사도 그렇고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하면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얘기만 한번 해주십시오. 그 통영하고 그쪽 한산도 그 대첩 그 장소도 혹시 역사적으로 좀 가볼만 탐방할 수 있는 곳도 있나요? 우리나라는 해남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산까지가 이순신의 바다예요. 이순신 장군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전쟁을 그러니까 삼도수군 통제사까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등장을 하면서 조선의 방어 정책이 완전히 바뀝니다. 조선은 반란이 없는 나라예요. 그 반란을 못하게 했던 배경 중에 하나가 각 지역마다 다 군대를 쪼개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병마절도사가 또 관찰사가 겸하도록 해놓고 명령체계가 확실하지. 그렇죠. 그래서 수군절도사 역시도 마찬가지로 각 지역에서 하는데 다만 독자적인 수군절도사가 여섯 지역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경기도를 빼게 되면 충청까지 해서 충청, 전라, 경상 다섯 수사가 있었는데 각각 따로 놀았거든요. 그런데 한산을 겪으면서 이거 모아야겠구나. 그래서 삼도수군. 삼도수군 통제사라고 하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게 됩니다. 이거는 도원수하고 맞먹는 어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처음에 그 장소를 어디로 설정을 할 거냐 한산도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고금도라든지 이런 데를 몇 군데로 옮겨가다가 1604년에 지금의 세병관 일대로 옮겨와요. 옮겨오면서 자연스럽게 한산도 앞바다가 이제 또 통영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통제형을 설치를 하는데 사람들이 여기를 통제형 줄여서 통영. 아, 그게 통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통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통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통영 가시면은 몰랐네. 한산도까지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요. 그다음에 그 이 한산도 구경을 하시고 나온 다음에 이제 굴요리에 소주 한잔 하신 다음에 세병관이라고 있거든요. 그렇죠. 세병관 꼭 가셔야 돼. 거기 평상 위에 누울 수가 있어. 네. 술 한 잔 먹고 누우면 정말 시원해서 잠이 솟아요. 네, 이제 바로 바로 잡으러 와요. 네. 경기도의 역사 여행지 중에 추천할 만한 곳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 제가 이제 표현을 할 때 임진왜란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이다. 라고 표현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행주대첩. 행주대첩. 네, 그래서 고향의 행주, 산성은 행주. 꼭 가보고 그 역사 전쟁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자, 하나 퀘션. 행주대첩은 정말 안해자들이 행주에 치마 넣어서 던져가지고 행주 대첩이고 그래서 나온 게 행주다 맞나요? 거의 영의 수염. 작가님 입장에서 봤을 때 역사는 뭐라고 보세요 본래에?
역사는 사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니, 보통 역사는 내 사랑이다, 첫사랑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저한테 역사. 어, 저한테 역사는 재미죠. 아, 재미. 재밌다. 예,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맞아, 재밌어. 예, 그래서 이제 뭔가 몰랐던 얘기를 찾아가는 것도 재미있고 사실은 이제 역사는 why잖아요. 왜? 그렇죠. 왜? 네.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고 이거를 찾아가는 건데 그거를 의외로 이제 딱딱 알게 되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 재밌다. 아, 정말 이건 중요해. 왜냐면 우리가 역사를 망하는 이유가 뭐 연도수 외우고 사람 외우고 이게 아니라 왜 일본은 침공을 했는가? 그렇죠. 왜 일본은 낭인을 보냈어? 낭인뿐만 아니라 명성망후를 시했는가? 왜 러시아와 일본은 러일 전쟁을 일으켰는가? 이거 알아보는 게 굉장히 재밌다. 그렇죠. 자, 오늘 시간이 좀 다 됐는데 이 경기 황쇼 풀 버전도 있습니다. 풀 버전은 팟빵에서 경호쇼 들으시면 되고요. 자, 오늘 우리 박건우 작가님 멋진 또 재밌는 역사 얘기 또 역사 장소 얘기까지 주셨는데 네. 어, 어떻습니까? 고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고정까지는 아니고 가끔 불러주시면 광고 하시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러면은 경기도의 역사 유적 굉장히 많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네네. 아예 우리 좀 박광희 작가님 모시고 네. 정말 이제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떠나죠 바깥으로. 또 안 되면 우리 저 우리나라나 경기도는 가서 직접 해도 좋아요. 사실. 그렇죠. 어, 그렇죠. 그래서 뭐 남한산성 행궁도 괜찮고 남한산성 좋죠. 수원화성 행궁도 괜찮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제암리 같은 경우에서도 네. 거기서 이제 3일 예, 3일동에 이제 예. 엘버트라든지 엘버테일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외국 사람 대한 얘기 이런 것들도 네.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신 네. 선생님께 다 박광일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네. 오직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뜁니다. 정책과 웃음이 공존하는 곳 경기왕 쇼!